맞습니다. 예. 자, 일단은 한, 한 5분 정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또 이제 김대겸 이제 전 선수, 지금 현재는 해설하고 계신데, 대겸이 형에게 이제 궁금한 거, 뭐 그런 거. 나한테? 에피소드. 갑자기? 예. 갑자기? 그런 거 한번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아무 얘기도 없이 갑자기? 예, 원래 즉흥적인 게. 나한테 궁금한 게 뭐가 있겠어, 여러분들. 자, 형님들 뭐 궁금한 거 한번 질문을. 이 시간에.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아니, 여러분들이 태카니한테 궁금한 걸 저한테 물어봐봐. 저는 어차피 항상 그러니까. 예. 아, 김대겸 형 해설군님 한 개 고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아, 예. 제가 이름을... 자, 일단은 첫 번째 질문입니다. 1차 우승했을 때 기분 어땠습니까? 너희들 이렇게 노멀한 질문할 거야? 질문이 뭐 약간 좀 노멀한데 너무? 1차 리그 우승하고 기분이 어땠겠어요? 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그러니까 그거 택한이는 잘 몰라요. 그런 기분을 알겠어. 우승 안 해봐서. 네. 네. 맞아 맞아. 막 그래도 2등은 해봤나? 4등. 우리나라 4등. 아, 4등? 그러니까 시상식에 못 올라가놓고 끝나면 이렇게 화장실 가거나 집에 가는 그 4등? 잘했네. 마음 아프네요. 최선을 다했네. 네. 형님은 1등 한번 끝. 네. 그러고 은퇴. 박수치대 떠나라. 그 기사도 제가 봤습니다. 박수치대 떠나라. 아,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때 한번 우승했고요. 네. 그 위에 그 한번 우승한 걸로 네, 꾸역꾸역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네. 이거 가능합니까, 형님? 네. 첫 경험 나이. 그때 뭐 우승? 아니요. 네. 첫 경험 나이에요. 아, 19번 걸어? 그럼 난... 아니, 그냥 얘기하면 돼요. 적나라하게 얘기할게요. 아, 그냥 19번 언제 했다, 이거. 어? 아니. 첫 경험 언제 했다, 그냥 나이. 왜냐면 우리 카트 꿈나무들이 네. 괜히 좀 마음이 심쿵을 한다고. 아... 여러분들 뭐 저는 하여간 중요한 건 혼전 순결주의자는 아닙니다. 아, 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거야 뭐 서로 다 다른 거니까요. 네, 아무튼. 형님 그럼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형님. 네가 나한테? 네,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네, 건방지네. 네. 아, 죄송합니다. 아니야, 형. 네. 형님이 그 이제 그 선수 생활하면서 이제 그 또 이제 라이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라이벌 보면 이제 보통 이제 조현준 선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라이벌이랑 이제 뭐 보통 이제 막 따로 연습하고 1대1하고 뭐 그러나요? 아니면 다 같이? 그러니까 얘가 선수 생활할 때는 그때는 조금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카트 인기가 많이 좀 이렇게 다운이 되면서 네. 그때는 조금 니네들끼리 아무래도 연습을 좀 많이 했을 거예요. 네, 친한 사람들끼리만 아니면은 뭐 그래도 뭐 이렇게 선수들끼리 어떻게 해서든 연방을 만들려고 고생을 했을 텐데 우리는 약간 체계적으로 연습을 하던 시절이라 네. 선수들끼리 우리 팀끼리 아 팀끼리 우리 팀원들끼리만 몰래 우리끼리 방 만들고 그러면 빌드 우리끼리만 빌드 짜고 우리만의 빌드 약간 이런 식으로 우리는 굉장히 체계적으로 왜냐면 굉장히 그때 카팅기가 많아가지고 그때 그러면 IT뱅크 소속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숙소 그렇죠. 생활을 하는 건가요? 숙소 생활하면서 연습실 따로 있고 하루에 몇 시간 연습하셨어요? 나는 한 평균 16시간 정도인 것 같아. 하루에 카트를 16시간 아침에 했어요? 출근 시간이 한 8시에 출근하고 네. 적어도 밤에 12시 정도에 1시 정도에 나왔어요. 한 그럼 그때까지 계속 카트만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물론 중간에 밥은 먹어요. 네, 중간에 밥은 먹고 운동한 시간은 없고요? 운동하는 사람은 한 명 있었어요. 누군데요? 나. 아... 왜냐면 난 우승했었으니까. 나는 예, 저는 자기 관리를 좀 하지 않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살이 막 부쩍부쩍 쪄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이거는 형님한테 아부랑 이런 게 절대로 엮인 게 아니라 네, 진짜 네. 형님한테 제가 이거 딱 단독 직입적으로 딱 물어보고 싶은데 솔직히 저는 카트라이더 이제 선수하면 이제 형님이 제일 잘생겼다 생각하거든요. 진짜 이거는. 예. 네, 아 요즘 아, 외모적으로 솔직히 아, 옛날에, 아, 옛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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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옛날에, 네, 그러니까. 옛날에 물론 잘생긴 뭐 조현준 선수도 잘생겼었지만은 아, 잘생겼 근데 솔직히 저는 형님이 제일 잘생겼다. 조현준은 키가 작잖아. 예, 그리고 머리 이렇게 막 그 은색깔 이렇게 막 그 한 거 탁탁탁 튀. 예, 탁탁한 거. 그 동방신기 머리라고. 예, 그거. 그것도 되게 영웅재중 머리 따라. 저도 막 따라하려는데 그때 고등학교 고등학생이라서 못 따라했거든요. 아니 근데 너는 그때 이상했잖아. 그러니까 따라 안 하는. 근데 아무튼 그때 형님도 본인이 나는 카트에서 제일 잘생겼다 이렇게 막 자부심을 가졌습니까? 솔직히 아 솔직하게 이거는 진짜 난 뭐 거짓말 할 그런 게 없지. 예. 솔직히 여자들한테 인기는 현준이가 좀 더 많긴 했어. 예 근데 뭐 외모에서는 형님이 제일 잘생겼다고 생각했어. 나는 전체적으로 왜냐면 키도 좀 작은 키는 아니고 예 그쵸 대가리는 약간 크긴 한데 키는 작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괜찮았고 누나들이 많이 좋아해줬어요 그때. 아 그때 누나들이 30대 누나들 막 이렇게 좀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누나들이 좋아해. 혹시 그러면 썸 타셨습니까?
야, 내가 무슨 연예인도 아니고 이런 얘기 해봐야 궁금하지도 않잖아. 아니, 궁금합니다. 어? 지금 굉장히. 야, 유도를 재밌는 질문으로 해봐. 어? 이렇게 뭐, 지금 좋아하는 여자 BJ 있습니까? 뭐, 요런 식으로 가야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점점 이제 올라가야지. 아, 그래? 예, 네, 점점. 너무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이제 할 게 없어지잖아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옛날에? 예. 네. 그러면 현재 지금 아프리카 BJ 여 BJ 중에서 솔직히 요즘에 형님 스타일.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요즘에 아프리카를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몇 달 동안. 왜냐면 저도 나름대로 먹고 살아야 돼서 네. 네. 방송하면서 네,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아프리카를 많이 보지 못했는데 예전에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때 맨날 들어가는 방도 있었고 쏘던 방도 좀 쌌고 뭐 좀 그랬습니다. 아. 네. 누구지는 얘기합시다. 아 누구지 잘 기억이 안 나. 김이보 누나. 아니 아, 아 이렇게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라고 그래. 박가린. 아니 아니야. 그 되게 유명하신 분들 윤댕. 아니야. 아니야 유명하지 않아. 아 그래요? 야, 막 시청자 수가 한 500명 정도밖에 안 나오시는 분이었어. 500명. 어. 근데 누구지? 어 좋았어. 막 아 막 나만 좋지 않았을 걸. 너희들도 좋았을 거야 봤으면. 망치 부인님이시. 아니에요. 예 네, 아니에요. 있어요. 네. 내가 그러면은 다음에 또 하게 되면 그때까지 열심히 근데 보고 싶진 않지만 역캠방을 좀 보고 좀 열심히 쏘고 추천도 열심히 하고 다음번에 꼭 말씀드릴게요 누구였는지. 그럼 되잖아. 근데 형님 그 은퇴는 이제 진짜 형님이 성적이 안 나와서 그만둔 거예요? 무슨 기승전결 갑자기 여자 BJ 얘기하다 갑자기 무슨 갑자기 은퇴 얘기하고 뭐야. 알았어. 야 은퇴는 뭐 다 똑같지 않아요? 네 그냥 결과 안 나서. 아니요 제가 그때 옛날에 리그 좋아하는 사람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예선 본선에서 그랜드 파이널을 못 갔어요. 네, 근데 그때 좀 나름 회사와의 트러블이 좀 있어서 회사와의 그만. 트러블 때문에 그만했어요. 못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처럼 못하지 않았어요. 나 되게 잘했어 온라인에선. 근데 제가 성격이 그냥 아니면 말고 하면 열심히 하고 이런 성격이라 그냥 그랬습니다. 네. 자 일단은 야 욕 좀 그만해 얘들아. 이렇게 오늘 또 이렇게 누가 욕하고 있어? 형님께서 이렇게 와주셨는데 얘들아 멘트 좀 해야지. 아니야 괜찮아 욕 마음껏 해. 저기 그리고 브레지아 형 준비되면 얘기해 주시고요. 누가 네. 내 아이디를 알아. 와 라스트 라뷰라는 아이디를 하네. 저런 사람을 막 킥뷰를 하나씩 줘야 형이 기분 좋게 방송하지 않겠니? 아 당연하죠. 라스트 라뷰 내가 그냥 라뷰라고 부르면 안 좋았을 텐데 라스트 라뷰인 걸 알아. 감사합니다. 이게 10년 전에 쓰던 아이디인데 지금도 있어요? 아 지금 없죠. 그 시절은 라이더명 변경권이 없었어요. 그래서 라변을 못하고 아이디를 삭제하고 다시 만들었어야 돼. 그래서 삭제를 했었어 아이디를. 형님이 그럼 이제 지금 현재는 해설하고 있는데 형님이 보는 시점에서 이제 가장 카트라이더에서 나는 이 사람이 존경스럽다 약간 이런 반대로 존경하는 사람 있습니까? 실력적으로? 예. 아 이거 애들이 알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 다 듣잖아. 아 괜찮아요. 왜냐면 저는 중립을 지켜야 되는 해설자이기 때문에. 네. 있습니다 물론. 누굽니까? 있지 뭐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문호준. 호준이 잘하지. 네. 호준이 잘하는데 호준이가 다른 게임 가서 좀 쉬었죠. 네. 한 2년 쉬어가지고. 네. 예전 같으면 호준이지. 네, 근데 무조건 지금, 호준이지. 지금은 하지만 지금은 호준이는 아니지. 누굽니까? 이렇게 얘기할까? 네. 여러분들은 누군지 모를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해설자이기 때문에 넥슨에서 많이 도와줘요. 그래서 옵저버를 이렇게 해서 애들이 연습하는 것도 보고 그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박건웅이라는 선수 있어요. 아 박건웅? 네. 알아요. 건웅이의 게임이 보면 뭐 미친놈이네. 이 좋은 내가 아까 얘기했어. 좋은 뜻은 좋은 뜻의 미친놈. 정말 잘해. 그래요? 진짜 잘해. 와 이게 미친놈이네. 와 내가 옛날에 진짜 막 하루에 16시간씩 연습했던 그 이유 그 플레이를 딱 해. 근데 애가 리그장에서 못해. 멍청해. 약간 간이 작아. 그게 너무 아쉽더라고. 리그장에서 제일 잘하는 선수는 내가 생각했을 때 현재는 유영혁. 경기장에서 제일 잘하는 유영혁. 하지만 다음 주엔 바뀔 수 있어. 다다음 주에도 바뀔 수 있고. 그쵸. 그리고 카트에서 실력이나 그런 걸 다 떠나서 정말 괜찮은 애는 김태환. 왜요? 어? 솔직하게. 왜냐면 그래야 오늘 킥뷰를 계속 쏠 것 같아서. 안 쏠 겁니다. 왜? 저는 진지한. 야, 내가 생각하는. 카트에서 가장 괜찮은 애가 김태환이라는데. 그럼 해니, 그러면 솔직하게. 내가 해설자로서. 카트라이더 형님이 이제 네? 선수들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럼 네. 많은 선수들을 보면서 아 진짜 카트라이더 하면서 얘는 성공했다. 누굽니까? 아 솔직하게 진짜. 얘는 성공했다? 얘가 제일 잘 됐다. 성공했다 이러네.
카트에서? 얘가 제일 잘됐다 성공했다 누굽니까 얘네? 뭐 우선 현재까지 카트에서 해가지고 이렇게 뭐 그렇다고 잘 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예. 네. 그냥 잘 되려고 노력하는 애는 있는데 막 막 엄청나게 물론 금전적으로는 뭐 난 잘 모르지만 택한이의 수입을 뭐 어쨌든 하고 다니는 거나 하고 다니는 뭐 꼬라지나 등등 여러 가지를 보면 뭐 괜찮게 하지. 예. 괜찮지. 아, 괜찮은 거 알아. 그런데 뭐 아직 모르잖아 사람이. 얘가 내년에 어떻게 될 줄 알아. 맞습니다 그거는. 예, 맞습니다. 예. 다 그런 거 아니야 우리 비정규직? 하지만 여러분들 현재까지 내가 말하잖아 현재 기준으로 본다면 당연히 카트에서 정말 여러 가지로 괜찮은 사람은 문호준이죠. 네. 호준이는 전 국민의 인지도를 가지고 있어. 네. 그렇지만 금전적으로 갔을 땐 아 뭐! 나 솔직하게 하라며! 네가 진지하게 물어봤잖아 이 진지충 같은 놈아! 나 진지하게 대답해요. 네. 진짜 진지하게 대답합니다. 여러 가지. 아 오늘따라 왜 이렇게 부들부들 거리지? 아니요 아니요 아, 진짜. 막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얘가 이제 아까 샷건이라는 막자 잘하는 애인데 카트라에 대해서 막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카트리그를 보시는 분들은 계실지 안 계실지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워낙 테카니가 인기가 훨씬 많으니까 근데 저는 막자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모든 건 그냥 그것도 기술이니까. 단 뭐 물론 아까 거꾸로 돌아서 막자 하는 거 있잖아. 네. 그거는 선수들의 플레이에서는 안 되지. 근데 온라인에서 즐기기에는 나는 그러니까 온라인에서는 그냥 뒤돌아서 막는 것도 그냥 내가 막는 사람이면 나는 재밌지. 당하는 사람이면 다 죽이고 싶긴 한데 아까 진짜 개짠한데 괜찮아. 야 테카니가 좋아요 여비지가 좋아요 당연히 여비지이지 맞죠 윤리? 아닙니다. 어장갈립니까? 아 우리 부활길드님 100개 크라샤 뭐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00개 감사드리고 아유 고맙습니다. 아 눈이 좀 심심해서 잠깐 눈을 크게 떴네. 별보선 제일 많이 쏜 여비지는 아마 프라이버시죠 약간? 프라이버시. 아니 프라이버시가 아니고 내가 진짜 내 기억력이 기억이 어때요? 알면 얘기해요. 나 지금 거짓말나 이런 거 하는 거 싫어해서 그니까 난 분명히 쐈어. 내가 별풍선도 충전을 했어. 근데 내가 그 영정을 먹었어. 그래가지고 왜 영정 먹었어요? 아프리카 막 해킹하더라고 누가.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상한 스팸 메일 뿌리고 해설이 그래서. 재밌어요? 선수가 재밌어요? 언제가 재밌었어요? 솔직히 솔직히 얘기하면 방송이 재밌지. 선수는 힘들어. 그쵸 선수는 힘들어. 스트레스 받고 예. 네. 우승하기 전까진 진짜 재밌었어. 우승하고 나서부터 힘들었어. 사람들이 괴롭혀. 그리고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옛날엔 프로게이머에 대한 대우가 그렇게 이렇게 뭐 많이 이렇게 대우해주던 시절이 지금도 아니라 지금도 안 좋았죠 솔직히 지금도. 근데 지금 정도면 그래도 괜찮지. 근데 예전엔 그 정도가 아니어서 길거리 다니고 그러면 솔직히 놀리는 사람들도 있었어. 막 이렇게 조금 손가락질하고 많이 알아봐가지고 나름대로 그때는 해설자 페이가 그런 거는 이제 금전적인 거는 형님들 내 한 달 테카니 한 달에 얼마 벌죠? 한 달에 얼마 버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형들 물어보지마. 테카니 하루에 버는 돈 정도 벌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 정도예요. 왜 그러십니까 형님. 그 정도예요 그 정도. 왜 그러십니까. 저는 방송 돈도 돈인데 재밌어서요. 그리고 우리 후배들이 계속 더 열심히 해서 좀 뭔가 보고 배울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서 그 중에 뭐 최고지. 우리 후배들이 보고 배우기에 최고지. 아닙니다. 금전적으로는 많이 배웠으면 좋겠어요. 아이 아닙니다. 뭐 인성적으로나 다른 여러 가지는 다른 사람을 보고 근데 솔직히 제가 방송하면서 이제 좀 약간 그런 안 좋은 인성을 가진 거지 실제로는 솔직히 착하잖아요. 아 장난이야. 예. 얘 진짜 착해요. 예 실제로 생각보다 나 깜짝 놀라 처음 해보고선 약간 생긴 것도 되게 키도 크고 약간 이렇게 선한 인상이 아니야. 선이 약간 좀 남자답잖아. 옛날엔 그랬어. 지금은 조금 덜 남자다운데 그래갖고 조금 생각보다 성격이 별론가 했는데 괜찮더라고. 되게 좋아요 성격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봤을 때 아니 이 새끼 이렇게 생겨가지고 착하네 약간 이런 느낌. 진짜로 카테가 롤처럼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보나요? 지금은 못하죠. 근데 나는 되게 재밌게 방송하고 싶은데 너희들이 나한테 너무 진지하게 물어보니까 야 진지하게 물어보는데 나도 진지하게 대답할 수밖에 없잖아. 맞습니다. 야 방송을 재밌게 해야 되는데 아 되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진지하게 대답해줘요? 재밌게 해줘요? 재밌게 해줘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봐. 네 재밌게 해줘. 내가 뭐든지 해줄게. 재밌게. 재밌게? 너 말고 여러분들이 네 허 정지하면 아니에요.
깜짝 놀랐잖아. 예. 형은 이렇게 중간에 오디오 비우고 굉장히 당황스럽거든? 오디오 비우면 안 돼? 맞아, 맞지? 맞아, 맞아. 알겠습니다. 다 큐 가자고. 아니야! 여러분 편하게 해요. 나야 뭐 워낙 신경 안 쓰고 있어요. 근데 형들 나는 진짜 예전에 개인적으로 진짜 뭐 조현준 선수도 유명하고 김대기 선수도 유명하고 뭔가 이제 그 선수들이랑 게임하는 것도 게임에서 만나면 뭐 뭔가 진짜 영광스럽고 막 그랬거든요 옛날에. 그러니까 옛날에 한번 형이 그랑프리 1등한 적이 있었어요 3차리그. 진지하게 얘기할 때 미안해. 아까 누가 해설할 때 배 아프면 어떡하냐고 저 질문 굉장히 좋은 질문 같아서 미안해요. 네 말 잠깐 끊을게요. 아 괜찮아요. 그거 다시 있다가 다시 물어봐요. 네. 다시 한번 너에게 내가 기회를 줄 테니까. 네. 해설할 때 옛날에 제가 똥이 한번 마려웠었어요 진짜로. 마지막에 분명히 2부가 끝나고 이제 1위가 어느 정도 정해졌는데 이제 엔딩 방송을 보시면 마지막에 엔딩 중계석을 꼭 넘어와 그냥 끝나지 않고. 근데 내가 그때 되게 똥이 마렸어 정말. 그 있잖아 그 정말 아 이러다가 내가 이러다 난 이제 이 방송을 못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때 그 전용준 캐스터님이라고 계세요. 있죠. 그분이 옆에서 굉장히 한심한 눈빛으로 보면서 진짜 보통 저희가 엔딩은 짧아도 5분 정도 하거든요. 그때 한 엔딩을 10초 만에 했어. 내가 쌀 뻔했거든. 그래서 그때 전용준 선배님이 날 살렸지. 진짜 가정준이야 가정준. 내가 이렇게 되게 진짜 막 안절부절했거든. 아까 그 막자 또 그때는 똥 마려서 그래요. 그래서 중간에 끊은 거야 그지? 그런 식으로 했었어요. 그래요. 아무튼 네. 뭐 진행해요. 네가 BJ잖아요. 일단 제가 질문했던 내가 게스트고요. 뭐였죠 근데 질문이 아까? 까먹었어요. 아니요 그럼 여기서 뭐 물어보는 거. 요즘은 무슨 게임? 피파입니다. 피파 하신다. 매주 수요일 밤 9시 라이브 쇼 여러분들 피파 라이브 쇼 시청하시면 여러분들 피파 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아이템과 많은 것들을 드리니까요 여러분들 매주 9시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여기 와서 피파 홍보하고 있네 미안하게. 자 이제 방정합시다. 수고했습니다. 안녕. 안녕.